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몇 년 전 우리는 꽃보다 남자에 출연했던 주요 배우들의 근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작품에서 큰 활약을 했던 조연들의 과거와 요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주인공 츠쿠 씨와 도묘지 엄마를 연기했던 배우들의 젊은 시절은 놀라울 정도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역시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카톤 아츠키는 꽃보다 남자 시즌2에서 도묘지의 정략 결혼 파트너 오오카와하라 시게루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정이 연기했던 캐릭터입니다. 이 작품에서 큰 인기를 얻은 카톤은 버라이어티와 광고 등에서 크게 활약하게 됩니다. 그녀는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덕후 중의 덕후입니다. 덕분인지 오타쿠들의 여신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는 꽃남 이후 트러블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2009년 전 매니저이자 남자친구였던 자에게 3,000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연료 등을 비롯해 많은 것을 믿고 맡겼는데 X놈이 횡령을 한 거였죠. 더욱이 이를 알고 헤어지려고 했지만 협박을 당해 그것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후 2010년 11월에는 코미디 콤비 오리엔탈 라디오에 후지모리 신고와 열애설이 터집니다. 후지모리는 현재 카메의 여자친구인 다나카 미나미와도 사귄 적이 있는 나름 마성의 남자입니다. 이후 2014년 6월 웹 디자이너로 알려진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이벤트에서 만나 2년간 교제했다고요. 2016년 7월 첫째 딸, 2019년 2월 아들, 2021년 1월 셋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넷째 아이를 임신했음을 밝혔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드라마나 영화 출연은 거의 없었습니다. 꽃남에서 도묘지의 엄마를 연기했던 카가 마리코는 일본의 브리짓도 바르도로 불리며 데뷔 이래 자유분방함과 솔직함으로 그 시절에 생각할 수 없던 파격적인 언행으로 늘 이슈가 됐던 배우입니다. 브리짓도는 프랑스의 50-60년대를 대표하는 섹시 스타입니다.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의 독소를 내뿜은 분으로도 유명하죠. 꽃남의 도묘지 엄마로 캐스팅됐다는 소식 자체가 엄청난 뉴스로 전해질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당시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캐릭터가 부담이 되어 안 하려고 했지만 프로듀서와 감독의 열의에 이길 수가 없어 작품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 덕분에 그녀는 도묘지의 엄마로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도 인지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데뷔 때부터 스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주목받았지만 소위 말하는 가십들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프랑스 파리로 떠나버리는 등 자유로운 새처럼 살았습니다. 파트너 시리즈로 유명한 이시자가 코지와 1966년 공연한 이후 동거까지 하지만 서로의 일이 바빠져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2017년 이시자카가 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 사귈 때에도 늘 책을 봐라, 그건 이렇게 해라 하면서 설교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시자카 코지의 전 부인인 배우 아사오카 루리코에 대해서도 카가 마리코가 그녀는 좋은 사람이니까 만나보는 게 좋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1972년 카가는 충격 선언을 합니다. 미혼인 채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태어난 아이는 출산 7시간 만에 사망합니다. 2017년 한 방송에 출연해 6살 연하의 TBS 드라마 연출가와 환갑 때부터 사실혼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55세 때부터 적극적으로 다가갔다고 고백했습니다. 2021년에도 영화에 주연을 맡는 등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얼마 전 크게 화제가 된 배우죠. 사토 메구미는 킹키키즈의 도모토 코이치의 10년 된 여자친구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츠쿠시를 괴롭히는 사쿠라코 산조를 연기했습니다. 세상 얄밉게 나왔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배우 이시영이 연기했습니다. 꽃남 전에도 후에도 배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연속 드라마에 고정 출연하는 것보다는 한 회 에피소드에 필요한 역할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킹키키즈의 도모토 코이치의 여자친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2009년 뮤지컬에서 공동 출연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고 2010년에도 같은 작품에서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정식으로 교제하기 시작했다는군요. 얼마 전 같은 그룹의 도모토 츠요시가 결혼을 발표하면서 코이치의 결혼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츠쿠시 엄마를 연기했던 이시노 마코의 젊은 시절도 대단합니다. 그녀는 83년부터 13년간 방송된 대국민 참여 가수 오디션 스타 탄생 출신입니다. 출연 당시 나이는 만 16세였습니다.
성공적인 가수 데뷔를 이룬 이시노는 제20회 일본 레코드 대상 신인상을 수상했고 홍백 가합전에도 두 번이나 출전하게 됩니다. 데뷔 당시 그녀의 캐치프레이즈는 100만 달러의 미소였습니다. 또한 이 시절 아이돌들이 그렇듯 자연스럽게 배우 활동도 시작하게 되죠. 고등학교 때부터 데뷔를 하고 스타로 살다 보니 출석 일수가 모자라 1년 뒤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톱 아이돌로 사랑받으며 인기 절정이었던 어느 날 만 20살의 나이에 인기 가수 나가부시 쯔요시와 약혼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기획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팬이기도 했던 나가부시와 결혼을 강행해버립니다. 더욱이 곧바로 은퇴를 해버리겠다고 선언하죠. 78년에 정식 데뷔를 하고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결혼과 은퇴 직전에는 세미누드 그라비아 화보를 찍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은퇴 직후인 81년 9월 나가부치와 약혼하고 82년 1월 결혼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83년 5월 이혼합니다. 나가부치의 가정폭력과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것이 주간지를 통해 알려지다 보니 더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연예계 복귀를 알렸고 86년 출연한 대하드라마 생명이 쿠바에서 시청률 80%를 기록하며 데이트하자 나중에 쿠바로 국빈 대우를 받으며 초청받은 적도 있습니다. 1990년 연극 무대에서 함께한 배우 히로오카 슌과 재혼하지만 6년 뒤 이혼합니다. 그리고 2002년 놀라운 열애설이 터집니다. 그녀가 극진 가라테 전 일본 우승자이자 기시와다 시의회 의원까지 맡았던 남성의 프로포즈를 받아 아내가 공인해준 애인관계로 약 9년 동안 그의 아들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2002년 말 남성이 간암으로 입원했는데 이시노는 일을 쉬고 부인과 함께 극진을 간호했습니다. 그가 사망했을 때에도 장례식장에 친족석에 앉아있었습니다. 2008년 데뷔 30주년 콘서트를 여는 등 복귀한 이후에는 가수와 배우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꽃남에서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된 거죠. 드래곤 사쿠라에서는 야마시타 토모이사의 엄마를, 사랑은 계속될 거야 어디까지나에서는 카미시라이시 모네의 엄마를 연기했습니다. 츠쿠시 아버지로 나왔던 배우 코바야시 스스무는 2012년 5월 위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세다 마유미는 극중에서 하나자와 루이가 연심을 품었던 누나 토도 시즈카를 연기했습니다. 패션 모델로 주로 활동하셨기에 꽃남의 경우 자신의 인생 세 번째 드라마였습니다. 이후에는 아라가키 유이 주연의 드라마 아빠와 딸의 7일간에서 가키의 아빠를 연기한 타치 히로시를 좋아하는 회사 후배로 나오기도 했죠. 2008년 이후에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패션, 운동 등을 사랑하는 사다 마유미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99년경 에그자일의 히로와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히로는 현재 우에토 아야의 남편이죠. 2008년 작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으로 일하는 멀티 크리에이터 노무라 쿠니치와 결혼했습니다. 사다가 한눈에 반해 적극적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1년 뒤 첫째, 2010년 11월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츠쿠시의 남동생을 연기했던 토미우라 사토시는 꽃남 이후에도 태양과 바다의 교실, 우리들의 교과서 등에서 학생 역할로 나오면서 꾸준히 활동합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연예계를 은퇴했습니다. 지난해 복귀를 하긴 했지만 신작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츠쿠시의 친구 마츠오카 유키를 연기했던 니시하라 아키도 여전히 배우 활동 중입니다. 꽃남 이후 라스트 프렌즈, 신부와 아빠 등에 출연했지만 이후에는 잘나가는 작품들의 1화 게스트 배우로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니시하라는 과거 오구리 슌과 열애설이 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드라마에서 공연한 이후 교제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키스하는 사진을 찍히기도 했다는데 그 남자가 오구리 슌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이시아라는 2014년 10대 시절부터 교제하던 빈 연예인 남성과 속도 위반 결혼을 하고 같은 해 딸을 출산합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이혼합니다. 그리고 2022년 영상 관련 일을 하는 남성과 재혼합니다. 작년 3월 17년간 소속이 되어 있던 기획사를 떠난 이후 작품 활동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추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꽃보다 남자 조현진들의 숨겨진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람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